네, 지금은 저희 새로운 일본 앨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저랑 이제 데이시가 요용수의 역할을 맡았는데요. 방에서 갇히는 느낌이에요. 이제 이거를 벗어나서 애들랑 같이 만나는 씬 찍고 있습니다. 지금 바닥에 다 미소 깔아요. 미소 가루. 미소 깔아 아니라 미소 가루. 미소 가루랑 같이. 맛있겠어요? 사실 그 연말 무대랑 지금 뭐 같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뭐 시간 틈틈이 돼서 아마 이제 팬분들은 아실 텐데 뭐 공카에다 저희가 사진 올리고 막 이럴 때가 연습할 때였거든요. 둘이서. 네, 그때 이제 무용 수업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갈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자 새로운 수업도 받고. 최근에 무용하면서 되게 힐링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뭔가 더 하나의 길을 찾아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너무 기뻐요. 재밌는 거예요. 안 해본 거 하고 계속 새로운 걸로 도전하는 세븐.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. 별로는 하나도 안 좋아요. 제가 바로 꽃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. 조슈아 형이 제 뮤즈래요. 그래서 제가 조슈아 형을 그린 겁니다. 네, 여기 오기 전에 숙소에서 세워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져왔어요. 네, 과한 컨셉. 제가 이번 그 리뷰에서 천사를 맡게 됐습니다. 네, 여기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배경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를 천사로 만들어주더라고요. 네, 모니터 보니까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놀랐습니다. 약간 막 이런 느낌이에요. 또 춤은 이렇지 않은데 뭔가 그 뭔가 하늘하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. 네, 뭐 항상 좋았던 것처럼 이번 노래도 좋고 안무도 좋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저의 지금 개인 씬 컨셉은 약간 시인이에요. 이게 약간 볼 수 있게끔 확대시켰는데. 이 되게 따뜻해 보인다. 이 추운 날씨 되게 시원하답니다. 그 진짜 부실까? 가짜 꽁쟁일까? 가짜 꽃. 진짜 부신다. 진짜 가짜. 꽃꽂이를 엄청 예쁘게 하시네. 근데 이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물도 항상 중요하지만 노래 자체가 우리 캐럿분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담긴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나온 앨범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걸 최선으로 다 보여드리려고 예정하고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020년이다! 이거야! 역시나 또 세트가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. 떨어지는 꽃잎이라고 해서 꽃잎만 표현한 게 아니라 꽃 자체가 거꾸로 자라는 듯한 느낌이에요.
처음 오자마자 좀 많이 놀랐어요. 세대자 너무 예뻐요. 오 재밌어. 약간 그 인형 하는 게 약간 그런 놀이 있죠. 약간 제가 인형 되는 느낌. 제가 이제 사막에 혼자 방랑하다가 잡혀 있는 여행자인데요. 이제 낙화하며 떨어진 준이와 사막에서 만난 듯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일본패러 분들께서 좀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. 그만큼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곡으로 그 패러 분들께 참 많은 힘과 그런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하니까 이번 4월에도 마에우치루 하나비라 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좀 제 세븐틴만의 좀 따뜻한 가사가 좀 담겨져 있어요. 멤버들의 소원 하나하나,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뭔가 나무, 꽃, 흩날리는 모든 그런 것을 표현하는 느낌이라서 이번 안무가 굉장히 이번 제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디테일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. 멤버 파트 한 명 한 명마다 가사의 뜻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뜻이 예쁠 수가 있지? 그 정도로 제 파트 가사가 히미에 토마이오 지테쿠요 이마수구아이타이 이 부분이 그 떨어지는 꽃잎인데 이제 그 떨어지는 꽃잎이 돼서 지금 당장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 너를 보고 싶다라는 뜻이고 이츠카키토 키미가 부쿠노 코코로니 언젠가 네가 나의 마음 안에, 마음속에라는 그런 가사입니다. 그런 가사도 있어서 곡 내용이 뭔가 저희들이 꽃잎이 떨어지지만은 그게 이제 다시 나무가 되어서 다시 자라나서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되게 감성적인 가사 내용이고요. 일본 캐럿분들도 그리고 저희 모든 캐럿분들도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준비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세븐틴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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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